안녕하십니까,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스테빌라이저 가지고 심부근호 운동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인에서 트랜스버스 앱도멘스를 자극해서 코어를 운동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나 코어를 컨트롤 잘 못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테빌라이저 가지고 바람 다 뺀 상태에서 허리에, 환자의 스파인에서 허리에 가운데 위치시켜 주시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스테빌라이저는 절대 일리움을 터치하지 마시고 허리 위쪽, 그러니까 골반 쪽 터치 안 하게 위치해 주신 다음에 환자 무릎은 플렉션 시키고, 이 상태에서 환자 무릎 펌프를 해서 보면 40이라고 써 있는 데까지 펌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올려주시고요. 40. 자, 40 올린 상태에서는 이 수치에, 이 40, 주황색 선의 수치는 40은 어떠한 자세를 어떤 움직임 하더라도 환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호흡을 안 하시게 되는데, 호흡을 하면서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한테, 자, 환자분 40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게 브리딩 브리드 아웃 하면서도 40을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깊게 한 5번 정도 호흡을 해보면서, 호흡을 하더라도 여기를 스테빌라이저를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또는 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5번 정도 이렇게 호흡을 하신다면 환자분한테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호흡을 해주시고요. 자, 골반하고 허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배만 살짝 넣어주시면서 40 정도를 유지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기본적인 거에서는 저는 보통, 자, 입술 닫으시고 이빨을 살짝 벌리신 상태, 입술을 닫으시고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누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너딩하는 역할로 하시신 다음에 고개를 살짝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도 40을 유지하면서 내려가 주시고, 다시 한번 너딩, 그다음에 플렉션. 이 상태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모든 액션에서 40의 주황색 글자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된다면 이제 다리 쪽 움직일 건데, 다리를 두 쪽 같이 움직이시면 환자가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쪽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쪽 다리 펴서 플렉션해서 40 유지하시고 배 컨트롤 해주시고, 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배에 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서, 자, 이렇게 내리시고 반대쪽.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자, 이제 환자가 40을 배 힘만 가지고 10초 정도를 버티는 걸로, 자, 10초 정도 버티면서 40 유지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번 10초를 버티는 거 10회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리를 올리는데, 이때도 동시에 올리시면 힘들기 때문에 한쪽 다리부터 올리시고 천천히 올리시면 40을 유지하시고, 자, 반대쪽도 올려주시고 40을 유지하시면서, 자, 뭐든지 40을 유지하면서 배는 살짝 넣은 상태에서, 자, 이쪽 다리 쭉 펴셔서 땅에 닿지 말고 저까지 하셨다가 다시 눕히시고 40 유지하십시오. 하나, 반대쪽 쭉, 둘, 이런 식으로 10회 정도로, 5회 10회 정도 하신다면 마지막에, 네, 여기서 또 10초 정도 버티시겠습니까? 40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한쪽 다리부터 천천히 내리시겠습니다. 내릴 때도 40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론에서
트랜스퍼 업도미널스나 인터널 오블리기나 엑스터널 오블리기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코어로 운동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슈파인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네 했을 때는 환자가 이 게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위치해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다리를 익스텐드 할 때 힘을 익스텐드 할 때 조금 더 불편한 게 허리가 불편한 환자들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스파인을 추천해드리지만은 프론을 했을 때도 필요한 경우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론 같은 케이스는 아까 스파인에서는 40을 말씀드렸지만은 프론에서는 우선 70까지 푸시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푸시 80, 70을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똑같이 허리랑 골반 움직이지 마시고요. 배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줘서 70이 10 정도 떨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압력이 게이지가 70에서 60 정도 될 수 있게 배를 살짝 넣어줍니다. 자, 70에서 60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은 이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파인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할 대부분은 호흡을 먹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먼저 시켜주시고요. 자, 호흡하면서도 60이 다 컨트롤 하신다 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누운 상태, 엎드린 상태에서 자, 이쪽 다리 무릎 굽혀 보실까요? 자, 이러면서도 60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내리시고 반대쪽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자,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다 끝까지 접어 보실까요? 끝까지 쭉 유지하셔야 됩니다. 60은 무조건 60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리고 반대쪽 올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블루투스나 햄스트링도 자극이 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시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상태도 60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반대편 이런 식으로 다섯 번씩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릎을 익스텐션 한 다음에 자, 다리 전체로 들어보실까요? 60을 유지하시고 다리 쭉 올리시고 내리시고 쭉 올리시고 내리시면 물론 글루토스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리셔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올리신 다음에 10초로 홀드 하겠습니다. 한쪽씩 올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면은 트랜스퍼 업면서 코어나 또 글루토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